부르는 일에 하여 부자가 되었난디. 그때야 놀보가 흥보가 부자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내가 한번 건너가 보리라 하고 흥보 집을 당도하니 아닌 게 아니라 고루 거각에 소스리 대문이 다 적었다. 내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안에서 흥보가 형님 소리를 듣더니만은 벗은발로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나와 아이고 형님 지가 진작 찾아뵈었 것을 이렇게 건너오시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옵니다. 아,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찾아오겠냐? 내가 찾아와야지. 그렇지. 형님을 안으로 모셔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여 주시오. 그때여 흥보 마누라는 천에 구박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 명령을 거역치 못하고 나온난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난디 천일에 넌 못 먹고 못 입고 줄이던 길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보화가 없나 노경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 너를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소름 하게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발은 넓게 달아 아짱 그리고 나오더니 시숙님 건너오셨습니까? 아 재수가 이렇게 절을 하거든 선뜻 일어나서 맞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야 흥보야 재수씨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대였구나 흥보 마누라는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육의 통역질판 저는 수저구리죠 심리설이 수버리듯 주르르르 버려놓고 꽉 그렸다 오죽판 대모양각당 아기 얼기 설기 송편 이기번대 정절편 주르륵 엮어 삼피떡과 병과 중 평생증 놓고 주락산 저 구찜 저 양획 저녁 공파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장단수 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 북궁기름에 가진 양념 버려놓고 산채 고사리 수건 미나리 녹두채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장동화로 백 단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어 딱지를 떼고 길게 느리워라 꽉꽉 울었다 연계찜 오도독 포도독 맷조림탕 손때 건대 쇠조 말고 나무절을 드려라 고기 한 점 덮어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 분던 들이쳐 과주 좋은 술을 화전에다가 가득 부어 옛소 시숙님 박주호나 약주나 한 잔 잡수시오. 아 재수가 이렇게 주는 술이거든 선뜻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 대강 알지? 남의 집 소대상 날에 가더라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다. 하지만 누가 여기서 권주가를 허겄습니까 형님? 아 재수 씨 곱게 꾸민 짐에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흥보 마누라 기가
당장에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그러고 내가 듣자 하니 네가 요새 밤이면 자식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 밤닛을 맞는다면서.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도적질 말이다 이놈아. 네가 도적질을 안고서야 어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형님 부자 된 내력을 아르리다. 허고 그동안의 사연과 제비만 난 사연을 고하니 야흥부야 그 부자되기 천하의 식구나. 너는 제비다리 한 마리 분질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제비다리 한 열 마리만 그냥 척척척척척 분질러버리면 천하 거부가 안 되겠냐. 흥부야 나 갈란다. 형님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제비다리 분질러야 쓰겄다. 형님 지금은 엄동설안이라 제비가 없사옵니다. 그러면 까치다리는 안 되느냐? 그것은 안 되옵지요. 내년 춘 3월만 돌아와 봐라. 동네 제비는 그냥 제다 그냥 다리를 그냥 다 분질러 놓을 것이다. 놀보가 집으로 돌아와 제비를 잡으려고 제비 집을 짓난 뒤 동네 사람 수십 명을 데려다가 삼시 먹고 댕냥 시계 술 담배 후 이주어 안채, 사랑채, 행랑, 곡간, 처마, 집, 뒷간까지 다 짓고 제비를 기다려도 제비가 오지 아니하니 제비한테 환장되어 음식을 먹어도 칼제비, 수제비만 허여먹고 어쩌다 화가 나면 그냥 목제비질을 하는구나. 말경에는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디 제비 몰로 나간다. 제비를 구리러 나간다. 포기 심해진 그물 해오린 차트로 메고 방장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노두봉 저 편은 좌두봉 한언봉 맞은봉 저구로 칭칭 둘러난 뒤야 아, 이루와 덤불을 툭 차고요 허허 찾아 제비 방장
나를 톡 차오여. 하느냐 연비여 차은은 소리게 보아도 재빈 가으심 남비 오자고 같이만 보아도 재빈 가으심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재빈 가으심 청암절벽과 비둘기 보아도 제비인가그심 자기가는 자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전하에 이르지은 집에